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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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누구야? 괜찮더라고요. 모양이 내껴 합균 뭐예요 유치원에. 제목은 비빔 아가씨 갈비뼈 나갔네. 갈비뼈 나갔네. 장난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을 겁니다. 더 드시고 싶고. 아, 이거 참. 맛있어. 떡갈비가 겹치긴 하는데 저희에게 승산이 더 있다는 것은 저희는 비빔밥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손에서 해냈습니다. 아, 정말 이거 지금 김사장님 진짜 이거 상황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맛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조합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국에 비빔밥에 저 고기까지 한상 차림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데 간만 좀 주시고. 콩나물 데쳐갖고 그냥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 물째로? 데친 물째로? 네. 아니, 계속 끓였죠. 아, 끓였죠. 소금 간을 좀 더 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고 비빔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성장기라 그런지 다 맛있네요. 뭘 먹어도 맛있네요. 진짜 오늘 많이 맛있다. 심사위원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바로 오늘 요리의 반경입니다. 이 토스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경호 씨랑 저랑 네. 직접 바다에 나가서 네. 바위 위에 올라가서 직접 캐슬 직접 캐서 심사위원님들 굉장히 그래서요? 그런 표정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직접 캤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게 딱 메뉴 봤을 때 이게 갓 뭐 이렇게 공세우신 식재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신선한 느낌이 안 들고. 이게 무색할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그런 거 안타까운 거 같아요. 저희가 캔 겁니다. 굳이 드시기 싫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아니, 근데.